안녕하세요. 이진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제가 저번에 작년에는 오른쪽에 어깨가 아파서 한번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올 초부터 왼쪽에 또 어깨가 또 오십견이 왔는지 계속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도 가보고 또 다른 의원도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계속 낫지를 않고 계속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작년에 또 여기 왔는데 또 날개병원에 와서 과연 이게 통증이 원인이 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그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진료받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이태현 원장님 작년에도 한번 진료받았는데 이번에도 한번 진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제가 3개월 됐는데 막 돌고 오다가 크졌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이 날개병원에서 또 어깨 네. 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깨 네네. 오른쪽 아픈 지가 벌써 네. 봤던 1년이나 됐던데. 네, 네. 그래서 나왔어요. 예. 일단은 이어서 예. 치료받고 나왔는데 예. 아니 세상에 또 왼쪽에 또 아픈데 이게 아픈 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나요? 아, 그래서 아주 저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건데 네네. 오른쪽 왼쪽은 다른 거죠. 아 오른쪽 왼쪽 다른 거고 네. 여기서 아프다가 이로 전이가 되냐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가나 한번 여쭤보는 분 많은데 네. 당연히 별개고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오른잡이라서 오른손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나는 오른손 잡이라서 왼손을 별로 쓰지도 않는데 왜 왼손이 아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꼭 많이 써서 아픈 것도 있지만 어깨는 어떻게 보면 안 쓰거나 잘못 써서 아픈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자기 쓰는 주 사용하는 손이 아니더라도 아프면 꼭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왼쪽은 또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게 이제 3개월 됐는데 그때만 네. 해도 주변의 담으로 보면 오십견 또 온 거다. 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우리 여섯 찍었을 때 정확한 진단은 어깨 충돌 중후군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십견이 아닌 그런 거라서 내가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알려주셔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이런 운동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의원도 가고 네. 또 다른 또 동네 병원에 네. 가고 해서 네. 통증 치료는 받았는데 네. 점점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예. 나아지지 않고 계속 통증이 있고 아픈 거. 그렇죠. 보통 어깨도 잘 때 못 자요. 이런 네. 또 잘 때 이제 밤에 특히 또 아프고 그쪽으로 주대장 다 아프시겠죠. 보통 이렇게 어깨 아프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오시죠. 네. 한방초도 맞고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저기 뭐 사우나도 갔다가 찜질방도 갔다가 오시고 하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네. 아 맞아요. 환자를 보니까 화진 물어봅니다. 아, 네. 근데 딱 볼 때 오시는 것도 딱 3개월 그렇게 하시다가 와요. 아, 정확해요.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대개는 3개월 네.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낫거든요. 네. 근데 한 2, 3개월 됐는데 계속 아프다 그럼 이렇게 오셔야 돼요. 딱 3개월 돼서 오신 거예요. 네네. 보통 환자들의 정상적인 대부분의 코스대로 지금 딱 오신 거예요. 아 정말 의사로서 네.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렇죠. 한번 좀 네. 봐주세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3개월 네. 동안 어느 정도 치료했는데 아프시다. 그럼 이따 네.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들을 해야 되겠죠. 일단 검사하면 어떤 검사를 하죠? 일단 어깨는 이 관절 부위이기 때문에 뼈나 관절을 잘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도 치료해보셔서 알겠지만 어깨는 뼈나 관절의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힘줄 근육인데 이런 연구조직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초음파 검사라든지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2, 3개월 됐으면 그냥 대충 초음파로도 이제 대략적인 건 보이지만 정확하게 소폭들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된다면은 MRI를 정확히 해서 보는 거를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리죠. 네. 뭐 초음파를 또 했다 하더라도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되면은 바로 MRI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 3개월, 3개월 저희 네. 한 3개월 텀을 둬요. 네.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도 3개월 되면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3개월 됐기 때문에 MRI랑 검사까지 해서 어깨 속에 있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회전근개 힘줄. 네네. 그 유명한 힘줄 있잖아요. 회전근개 힘줄.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네. 뭐 의심스러운 일단 칭찬을 좀 먼저 일단 칭찬을 네. 어떤 칭찬을 받는지 네.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만세. 네. 올라갈 때 아 이제 얼굴 한번 봐야 돼. 다시 한번 얼굴요. 자 일단은 얼굴 표정이 벌써 저는 이게 움직일 때 이쪽을 안 보고 환자분 얼굴을 봐요. 아. 얼굴이 증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 네. 자. 어우 이제부터 어 이게 벌써 만세가 될 때 그나마 올라가는 각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끝에서 네네 끝에서 최대 충돌을 유발할 때 아프죠. 아 그걸 한번 먼저 보고요. 네네 이게 지금 아 이제부터 안쪽으로 틀어주는 거. 아프기만 하는 거. 얼굴이 딱 나. 아 그래서 네. 일부러요. 네. 아니, 검사하는 거죠? 아, 진찰하는 거구나. 네, 이학적, 착각했습니다. 이학적 검사. 아, 네네. 네. 어, 이제 선배라서 일부러 막 아프게 하는 거. 이제 이 외회전되는 걸 보고 얼마나 외회전이 되는지 각도를 보고 네. 외회전 각도는 많이 줄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 7, 80도까지 되는데 이만 6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리더로 아, 열중수 한번. 아 이게 제일 아 이게 힘든데. 네. 왜 이렇게 떨어요? 아, 떨려. 아프게 할까? 환자들은 이게 아프게 할 것 같은 떠옵니다. 네. 아 여섯. 이쪽 팔은 정상됐다고 했죠. 최대 방법으로. 네. 이쪽은 엄지가 이거는 네. 견갑골 중간 위까지 올라가는데 이쪽은 견갑골까지 네. 못 올라가는 네. 허리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내회전 각도를 재는 거거든요. 네. 열중수 했을 때 엄지손가락의 높이가 보통 이 견갑골 위 여자분들이 흔히 소고가락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를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소고가락. 아 소고가락. 목가락이가 불편하다. 목가락이가 불편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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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남자들한테 필요한 게 뭐 네. 이런 사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측정하는 게 바로 이 내회전 각도거든요. 이게 안쪽으로 돌리면서 열중수까지 가서 뒤로 올라가야 되는 이 각도가 내회전 각도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벌리는 게 외회전 각도. 지금 봤을 때 좀 나은 예, 각도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7, 80%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아. 굳어져 있지는 않은데 네네. 끝에 마지막 움직임 있었을 때 마지막 움직임에서 그게 이제 제일 충돌을 유발시키는 동작이거든요. 네. 거기서 통증이 있다는 거는 저번 오른쪽 어깨 어떤 그런 충돌 증후군 내지는 그 이상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심하기 때문에 호소 한 3개월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X-ray 검사 해서 연부조직 이런 힘줄 근육 같은 걸 볼 수 있는 MRI까지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진단부터 하고 그 진단을 한 다음에 정확한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진단을 위해서 제가 좀 만성으로 좀 오래가 3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한번 저 초음파 아닌데 MRI 한번 찍어서 정확하게 이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니까 그럼 MRI 찍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MRI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검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깨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X-ray 그다음에 이제 그 힘줄 이런 연부 조직을 보기 위해서 MRI 하는데 검사가 조금 힘들긴 한데 잘 결과가 나왔고요. 네.
작년에 오른쪽 어깨 아플 때랑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비슷한 상태입니다. 아, 네. 네. 힘줄이 뭐 끊어지거나 네, 파열되거나 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어깨 속에 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네. 좀 약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정확하게 이걸 네.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네. 지금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전근개가 어딘가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저기 어깨. 보면 지금 오른쪽 요걸 말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게 쇄골이고 쇄골. 네네. 뒤쪽으로 연결되는 게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죠. 날개. 뒤쪽에 네, 날개뼈.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상완골이라고 팔뼈지 팔뼈. 아. 네. 네네. 어디가요? 여기가. 아 여기 팔뼈 네. 상완골. 네네. 팔에 이게 상완골이 있고 밑에 네네. 하단 뼈가 있잖아요. 그 위쪽에 해당한 상완골. 아. 상완골하고 견갑골이 어깨 관절을 만들어서 운동이 되는 거고 회전이 되는 거죠. 그게 요건데 네. 그 어깨 상완골을 움직이게 해주게 하는 힘줄이 여기 붉은색으로 여러 개 붙어 있는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회전근개 네. 힘줄이네요. 네. 우리 이렇게 돌리거나 뭐 움직이 할 때 회전시킨다. 네. 아. 어깨뼈를 회전하는 것처럼 다 덮고 있다고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해요. 네, 그럼 제 왼쪽의 상태가 지금 네. 약해졌다고 하는데 네. 어느 힘줄이 약해진? 요 힘줄이 약해진 거죠. 요 힘줄과 위 아래가 네. 다 조금씩 전반적으로 약해졌는데, 네네. 이게 이제 모형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힘줄 다 엮여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전근개 힘줄이라는 것이 네 개의 힘줄이 엮여 있거든요. 앞쪽부터 얘기드리면 견갑하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우리 제일 흔히 손상이 나고 제일 유명한 극상근이라고 하는 이놈 때문에 문제군요. 네, 이놈 왜 문제가 되나요? 이게 구조 딱 보세요. 뼈하고 뼈하고 맞물리네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극하근하고 소원근이라는 힘줄인데 이쪽은 이제 손상이 들어가고 왜냐면 여기 네. 허공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여기 구조를 보시면은 우리 몸의 전신 힘줄 중에서 네. 뼈하고 뼈 사이를 지나다니는 힘줄은 이 회전근개 힘줄 유일한 거예요. 아, 네. 무릎에 네. 이 슬개근, 네. 슬개근 여기 힘줄이 덮여 있잖아요. 네, 네. 그 위에 뼈가 없죠. 네, 네. 고관절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깨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덮개뼈라고 하는 견봉이라고 그래요. 아, 네. 이 견갑골에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생긴 이 지붕 모양의 뼈, 요 견봉이 있고 상완골과 그 사이의 힘줄이 움직이는 쉽게 얘기하면 맷돌 맷돌 사이에 힘줄이 들어있어서 네네. 맷돌 오랫동안 갈아다 보면 그 힘줄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열중시하다 할 때 통증이 오는 건 왜 그러면 요 간격이 네. 특히 팔을 들거나 열중시할 때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아, 그래서 마찰 네. 염증이 마찰. 있는 아 그렇군요. 마찰이 심해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네. 통증이 더 유발되는 거죠. 아니 근데 억울한데 왜 이 나이 돼서 왜 갑자기 생긴 건지요? 억울한 게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사람에 따라서 이 견갑골의 모양이 조금 더 밑으로 돌출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도 두꺼워지면서 이 간격이 좁아지는데 네. 선천적으로도 모양상 사람마다 손가락 도로지 자세히 본 모양이 틀리잖아요. 네네. 그 모양이 하필이면 밑에가 조금 튀어나온 분이 있어요. 제가요? 하필이면 조금 튀어나와요. 아, 진짜 억울하네요. 왜 자꾸 그럴까? 작년에 이 오른쪽도 엑스레이 찍고 했을 때도 네. 조금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네네. 왼쪽도 튀어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오른쪽보다는 덜 튀어나왔어요. 아, 그래서 오른쪽은 확실히 심했는데 왼쪽은 지그시 그냥 계속 지그시 계속 아픈 통증이 있었지만 오른쪽에서는 좀 덜 아팠거든요. 네. 바로 그런 모양을 비교해 드릴 텐데 네네. 그 밑에 뼈가 조금 더 튀어나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간격이 좁아진 거죠. 마찰되거나 우리가 여기서 흔히 의학적 용어로는 충돌된다고 해요. 충돌. 뼈끼리 사이에서 힘줄이 껴있는데 충돌. 그럼 오십견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난 다 오십견이 생각했는데 이게 또 어깨 충돌 증후군이란 말은 또 오십견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십견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일 환자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오십견이잖아요. 근데 오십견은 의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냥 쓰는 말이에요. 오십. 아. 50대 흔히 생기는 견통. 아, 50대. 아 그걸 저 총칭해서 그냥 그렇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의료를 할 때도 그걸 환자분들이 어떤 걸 50견이냐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뜯어보면은 네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50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의미의 50견은 어깨 아픈 걸 다 50견이라고 해요. 네. 쉽게 얘기하면 견통. 네, 견통. 아, 저 어깨 아파요. 50견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냥 네. 표현이니까. 아.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흔히 쓰시는 말이 있는데 어깨가 굳었을 때 동결근. 그렇지. 동결근에 해당하는 거를 오십견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굳었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거 같은 말이죠? 조금 틀린데 염증이 있으면서 굳어진 것까지 와야지 동결근, 오십견이고 네. 염증만 있고 아픈 건데 운동 범위는 정상이면 우리가 동결근이라고 하진 않죠. 그럼 건염? 그냥? 네. 그냥 일반적인 건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분이 검사 소견을 보면서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검사 소견 안 했나요? 자, 검사 소견 자, 검사 소견 네. 네. 다 하셨어요? 아, 네, 다 했어요. 자, 검사 소견을 자 MRI를 이제 찍은 걸 검사 소견을 보는데 검사 소견 같이 한번 볼까요? 제 어깨 속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뭐 어떤지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검사하신 거 엑스레이부터 제가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네. 작년에 오른쪽 어깨 아프시다고 해서 찍은 엑스레이 상이 있는데 네네. 이게 보면 여기 동그란 게 이게 삼안골표예요. 이게 네네. 왼쪽이고 삼안골표. 그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뼈가 아까 얘기 드린 이 견갑골의 끝쪽을 특히 견봉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보면 지붕 모양 밑에 이렇게 동그란 뼈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사이에 회전근이 힘줄이 있어요. 네네. 근데 보면은 이 덮개 뼈에 해당하는 이 견봉의 모양이 이제 중요한데 오른쪽 보면 이게 뭔가 뭐가 덧자라서 이렇게 우와 아 그러네요 네. 우와 보통 사람은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아 근데 아 이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이게 선천적으로 조금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조금씩은 더 두꺼워집니다 이게 아 근데 네 제 안 아프거든요 오른쪽은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증상 있는 사람들을 검사하게 되면은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서 증상이 더 있고요. 이번에 왼쪽 찍었잖아요. 네네. 왼쪽도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보다 좀 그래요. 아 이런 상태가 아 어깨 충돌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구조구나. 이게 일단 엑스레이 보면은 아 감이 오는군요. 아, 감이 오는 거고. 아, 여러분들 엑스레이 꼭 찍어보면 이게 뼈가 좀 더 남들에 비해서 두드러지는지 안 자는지를 우리 전문가가 알 네. 수가 있다니까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여기 아래쪽 뼈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 밑에가 두꺼워서 충돌이 당연히 더 잘 되겠죠. 아. 간격이 좁아지니까. 네네. 우리가 동맥경화도 간격이 좁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힘줄이 지나다니는 길에 동맥경화처럼 막혀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네. 이번에는 실제로 힘줄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MRI. 예. 아. 요새는 MRI라는 검사가 있어서 네. 단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이 몸속에는 여러 가지 힘줄 근육 같은 연부 조직을 바로 검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검사. 이건 이제 방사선이 피폭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산부에서도 할 수 있고 자주 찍거나 많이 찍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검사라서 흔히 많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 이제 힘줄을 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뼈가 아니라 힘줄 상태를 예. 보는 거라서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단면을 딱딱 잘라서 보는 거라서 예. 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각도를 잘라서 이제 속 내부를 들여다보는데요. 네네. 아까 그 엑스레이 장면이 기억이 나시고요. 아 네네네. 네. 또 왼쪽도 그 모양에 해당하는 걸 딱 보여드리면 네. 이건 작년에 찍은 거고 네, 이거는 지금 찍은 왼쪽 장면이구나 네. 네네 요 위에 뼈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분출된 뼈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아 이게 뼈고 네. 이게 덮개 뼈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사이에 힘줄이 껴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도 뭔가 오돌토돌하고 네. 멀리 눌려 있는 느낌. 예, 그래서 막 네. 힘줄이 원래는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뼈에 눌려 있으면 이렇게 좀 많이 쪼그라든 것처럼 얇아지고.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약해져서 작년에도 치료를 하셨던 거고요. 네네. 지금 왼쪽 어깨도 네. 보시면은 아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기 보이지만 네네. 아 그쪽 바로 밑에 눌려 있는 네. 느낌. 이 힘줄이 아, 네. 여기서 정상 힘줄, 네. 정상 힘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상일 때는 어때야 되는가? 정상일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비교해 보면 금방 알겠네요.
아, 이게 정상인가요? 여기 이렇게 힘줄인데 굉장히 네. 선명하고 두껍게 검게 나와 있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원래? 이렇게 두껍게 검게 네.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이쪽은 네. 뭐 전체적으로 힘줄이 네. 흐지부지. 흐지부지. 네. 아. 아, 제가 원래 성격이 흐지부지한 성격은 아닌데, 아, 힘줄은 또 흐지부지군요. 흐지부지. 이게 시그널이 좀 약해졌다. 아, 그렇군요. 아. 힘줄의 재질까지도 표현이 되는데, 이게 진하게 까맣게. 저렇게 보여야 되는데, 흐지부지하게 보인다. 어깨 충돌 증후군에 의한 회전근개 건염. 아, 정확하게 진단을 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는. 네. 치료는 충돌되는 힘줄, 네. 건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근력강화 운동, 재활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힘줄이 많이 약해진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해진 힘줄에 강화되는 약물을 넣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인가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 그거는 이제 염증만 완화시키는 거고 네. 힘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요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대 강화주사.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포도당 성분으로 네. 힘줄에 자극을 줘서 강화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약물이죠. 아, 네. 최근에 나온 건가요? 아니, 뭐 그건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아, 있었습니까? 네네. 스테로이드 주사와 네. 대표적으로 인대 강화주사라는 게 있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염증이 좀 많이 있는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일부 약을 섞어가면서 강화된 약물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기자분 같은 경우도 이 힘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대 강화 주사를 줌으로써 힘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재료를 넣어주는 거고 네네. 그 상태에서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운동 치료를 해서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치료의 최종 목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픈가요? 따끔합니다. 따끔합니다. 한 번만 맞아야 되나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약물을 넣어줘서 네. 강화시키는 재료를 이제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네. 근력강화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끝에 우리 원장님이 직접 보여주는 운동 강화, 어깨 강화 운동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사 맞으러 가야죠. 자, 간설 주사를 맞아야 되겠구나. 자, 그럼 주사를 일단 맞고요. 돈도 어떻게 더 강화되냐? 이제 잠자고 있던 힐링 저기 치유력을 깨우는 거지, 건드려서 긁어서 네. 자극을 줘서 그런 의미의 인대 강화주사고 그다음에 관절 두 번 맞고 뒤에서는 관절 속을 좀 운동하기 편하게 윤활시키는 주사를 맞는 거고 앞쪽에는 강화되는 주사를 맞는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DNA 주사라고 그래서 이제 강화되는 약물의 종류 중에 포도당도 있지만 DNA 주사가 조금 더 재생력을 키우면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지금은 어깨 관절 속에 관절을 좀 윤활시키고 공간을 펴주기 위해서 약물을 줄 겁니다. 아무래도 네. 총팔 보면서 그 위치를 잡아서 넣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약물이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뻐근하죠. 그런데 속이 조금 깊어요. 나쁘면 뻐근해요. 약줄이 열중선이에요. 아까 그 회전근개 힘줄이 이렇게 열중선하면 앞쪽에서 튀어나오면서 잘 보이게 돼요. 아, 진짜 또 이렇게 먼저 소리를 떨어가면서 먼저 강화 재생될 수 있는 주사 약물을 이렇게 끝났어요? 됐습니다. 네. 아, 금방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운동하시라고 안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잘 움직이는 게 되면은 이 밴드 운동으로 공주가 이렇게 당기고 앞쪽 내회전, 외회전 두 가지 동작을 시키고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위로 올리는 전방 거상 뒤로 당기는 후방으로 땡기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동작해서 어깨 주위 힘줄을 강화시키게 되면 강화되면서 통증이 좋아져요. 네. 그 통증의 원인이 약화된 통증 때문이기 때문에 강화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달 내로 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같이. 자, 한 달대로 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